대기 속 온실가스 농도는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초구 역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번에는 구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 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송원종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은 연간 탄소 발생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 발생량은 약 7억 톤, 흡수량은 약 4,500만 톤으로 16배가량 차이를 보입니다. 서초구는 지난 4월 이러한 차이를 줄여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어, 현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아, 이와 같은 우리 기후가 얼마나 어, 지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과제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기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관련 연구조사와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모델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구의 탄소 중립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돕는 역할입니다. 초대 센터장은 한국 ESG 경영협회를 이끌고 있는 고준희 회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서초가 바뀌면 서울이 바뀌고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우리 나라의 선도 그룹으로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114만 톤 감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 서초구는 지원센터와 함께 건물과 수송, 폐기물 등 다섯 개 부문에 걸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